이제 나오셔도 됩니다.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. 그만으로? 더 이상 폐를 끼칠 순 없으니까요. 더군다나 혼사를 앞두고 계신다고. 고약한 버릇이군요. 남의 얘기를 듣다니. 용서하십시오. 실례인 줄 알면서도 듣고 말았습니다. 그러면 갈등 하더라도 며칠만 더 머물러 계세요. 지금 나가시면 실족 팔고. 그러니까 좀 더 나아지시면 그때. 그때도 안 나오면 어쩌지요? 예? 낫기는커녕 병이 더 깊어지면. 병이 더 깊어지다니요? 영영 안 나올 것 같습니다. 지금 안 가면. 무슨 말씀이신지. 아무튼 오늘은 안 가요. 어서요. 아가씨. 안 그러면 소리를 지를 거예요. 그럴 순 없어요. 나는 그런...